자, 이번 시간은 469페이지 계약의 성립이죠. 자, 470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성립의 요건으로 삽입해요. 자, 계약은 낙선 계약이죠.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청약과 승낙 합치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첫째, 객관적 합치라는 말은 뭐예요?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는데, 응, 내가 너한테 9천만 원이면 살게라고 했다면 쌍방의 의사가 합치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1억으로 팔겠다고 했다면 1억으로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객관적 합치고요. 갑이 을에게 1억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1억에 사겠다라고 했다면 일단은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는 거다. 왜냐하면 승낙은 청약을 한 사람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데, 당사자가 합치되는 거, 이게 뭐죠? 주관적 합치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은 낙선 계약이니까 쌍방 간의 의사가 합치돼야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의사가 합치되냐 났어요. 2번 불합입니다. 불합이면 계약 자체가 뭐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않은 거죠. 만약에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불합의로서 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그죠?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초 강의니까 어렵다고 느끼시면 충격받지 마시고, 에이, 그냥 나중에 공부하면 되지. 그죠? 기본 개념만 잡자고요. 자, 개념입니다.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말하는 게 청약이죠.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거,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해요. 자, 넘겨보시면 청약의 확정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계약은 낙선 계약이 원칙이니까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약이 청약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응, 알았어. 이렇게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돼야 그것이 청약인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걸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거죠. 4번, 청약의 상대방,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큰 길가에다가 커피 자판기를 설치했어요. 큰 길가에다가 이렇게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면 얘가 암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4번,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죠.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청약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광고하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그래서 가, 효력 발생 시 우측에 4번, 청약의 구속력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못해요.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심화 강의 할때할 거니까. 우리는 청약이 뭐냐?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내용이 확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야 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청약의 유인이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므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47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승낙이 나옵니다. 뭐 의의는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기로 응하는 거죠. 4번, 승낙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돼요? 청약자에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이 청약을 했는데 갑에게 승낙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정에게 승낙했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고 특정인이어야 하고요. 4번, 청약의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자, 1억 원에 팔겠다고 했더니 9천만 원에 사겠대요 라는 말은 1억에 안 산다는 얘기죠. 따라서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한 곳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승낙의 효력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오늘 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청약에 대해서 응하는 것을 우리가 승낙이라고 하는 거죠. 자, 478페이지 오십니다. 그 밖에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자, 1번 투자 청약입니다. 갑도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고요. 을도 갑에게 1억 원에 팔래라고 청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상호간에 교차가 된다면 굳이 별도로 승낙할 필요 없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2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승낙을 꼭 말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날씨가 좀 추워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오뎅을 판단 말이죠. 맛있겠구나 해가지고 몇 개 집어먹고 가려고 했더니 아줌마가 아줌마 아저씨 오뎅값 주셔야죠 라고 하길래 이 아줌마가 아줌마 내가 언제 이 오뎅 사겠다고 했어?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오뎅을 먹는 그 행위가 뭐인 거예요? 사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책에다가 이름을 쓴다 오뎅을 먹는다 시내버스에 탑승한다 같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계약 그걸 우리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요. 그다음 중에 계약 체결사인 과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앞에 우리가 법률 행위 부분에서 좀 봤어야 되는데 뒤에서 보려고 넘어왔거든요. 자, 법률행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불능인 거죠. 가능한 것은 뭐죠? 가능이고. 자, 불가능한 불능이 둘로 나뉩니다.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둘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률 행위 시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한 경우는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없어져 무너져서 건물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불능인 거죠.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하기 전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없는 건물이었다면 원시적 불능인 거고요.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진 거라면 이거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자,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을 질 건지는 이제 오늘 기초 강의 때도 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없었던 경우를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이 체결된 후에 건물이 없어진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으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없는 건물이에요. 갑은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없는 건물인 줄도 알면서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은 이 건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우리 교재 479페이지에 535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479페이지 535조입니다.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을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이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요.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불능인 사실을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이항입니다.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책임은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무슨 불능인 경우에 원시적 불능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480페이지 오시게 되면 법적 성질은 그냥 법적 책임입니다. 3번 적용 범위 설명드릴게요. 자, 481페이지 오시면 책임의 요건에 가지고 계약 체결 행위가 있을 것. 2번 계약 내용이 무슨 불능이어야 돼요? 원시적 불능일 것. 3번 불능에 대한 고의과실이란 말은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요. 4번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것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 우리가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가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초과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을이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없는 건물이었다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을은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 거죠. 자, 여기서 효과입니다. 자, 갑과 을이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 정도 주택은 현재 시세가 1억 2천이에요. 1억 2천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을은 건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선이고 무과실이었으니까 이사 갈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뭐 남편 협박해서 전직시키고 애들 전학시키고 이삿짐센터에 예약하고 뭐 그다음에 여자분들 또 집 사게 되면 뭐 가구 싹 틀어 바꾸잖아요. 가구도 바꾸고 침대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이거를 비용으로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왜 1,000만 원을 지출했냐면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신뢰했기 때문에 지출한 거죠. 따라서 신뢰 이익은 얼마인 거냐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다시 좀 할게요. 더 크게 할게요. 3,000만 원이다 할게요.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신뢰 이익은. 그 다음에 원래 계약할 때는 요 건물이 1억이었는데 지금 시세가 1억 2천이라면 갑이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해줬다면, 갑이을에게 이행을 해줬다면 그런 얼마를 벌 수 있었던 거죠? 2,00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행이익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매차익 생각하시면 되고 실내이익하면은 이사준비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계약체결서에 과실증이 성립하게 되면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을이갑에게 원래 3,000만 원을 청구해야 되지만 2,000만 원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을이갑에게 계약체결서의 과실책임을로 얼마요? 2,000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거 잤어요. 근데 다시 교재 보시면 480페이지에 3번 적용범위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옵니까? 판례가 나온단 말이죠. 판례가 쭉.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나요? 자,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다.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힌 것이 불법행위고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것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죠.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이거나 둘 중이나 위법행위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걸 가지고 오자고요. 자, 우리 학설은 이런 거예요. 우리 민법상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판례는 카페트 사건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카페트 가게입니다. 카페트 가게인데 카페트 가게 카페트가 막 이렇게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양반이 카페트 가게 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카페트 가게 카페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가지고 이 양반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카페트 가게 주인은 요 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원인이 없어요. 일단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죠? 계약 체결 전이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일 수가 없는 거고요. 뭐 카페트 가게에 카페트를 쌓아놓는 곳이 무슨 불법행위냐? 그러면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니니까 카페트 가게 주인은 이 사람한테 하등의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긴다는 거야. 우리 학설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실제 사건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 양반이 백화점 구경 와가지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밑에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목을 쭉 빼가지고 아시는 척하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교차되는 지점에 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꽤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러면 백화점 직원 이 돌아가신 분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왜요? 구경하다가 계약 체결 전이니까 채무불이행일 수 없는 거고요. 구경하다가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럼 불법행위도 아닌 거니까 이분에게는 하등의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과
불법 행위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설은 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에 대해서 원시적 불능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죠. 계약 체결 전이죠.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술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적용 범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판례. 자, 우리 판례는 이거를 왜 굳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끌어다 적용하느냐? 이거 불법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 행위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게 불법 행위라는 거죠. 카펫 가게 카펫을 쌓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쌓아두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쌓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안 쌓아서 무너졌다면 카펫 가게 주인에게 과실이 있는 거고 과실로 손을 입힌 것이니까 이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누가 끼더라도 돌아가시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면 백화점 측에 이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것이니까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이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우리 학설과 달리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다음 거예요. 자, 교재 482페이지 오시면 대표페이지가 있거든요. 대표페이지 풀어볼게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문 볼게요. 우리가 다 하진 않은 거니까 3번입니다.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 과실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이 X고 3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자, 483페이지입니다. 계약의 효력에서 쌍무계약의 효력이죠. 자, 쌍무계약이 뭐라고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성립해야 쌍무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2번 성립사의 결연성이라고 해요. 결연성이라는 말은 그냥 연관성, 관련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쌍방 모두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지랄 가르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이행상의 결연성, 이행상의 관련성인 거고요. 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쌍무계약이니까 한쪽 채무, 한쪽 당사자의 채무가 소멸한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존속상의 결연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 2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죠. 자, 우리가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이 동시이행 항변권도 판례도 많고 내용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지만 오늘은 뭐 개념만 잡자고요. 동시이행 항변권 무슨 말이에요? 현찰박치기가 원칙이라는 거죠. 자,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가 의무를 뭐예요?
동시 이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 해달라고 지랄거리면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되는 거죠. 끝입니다. 개념만. 그 다음에 49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위험부담이 나와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어볼게요.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둘러나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채무불이행. 그 중에서도 이행불능이 돼요. 자, 채무불이행이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거예요. 이행 안 하는 것은 이행지체. 이행 못하는 것은 이행불능. 그래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후발적 불능이고 유효하니까 책임을 지는데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후발적 불능인의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492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위험부담이 나와요. 자, 위험부담도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올해도 대빵 많이 틀려요. 근데 이게 왜 틀리냐면은 자꾸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사변적인 것을 외워제끼니까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한 거잖아요. 기초강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원칙만 할 겁니다. 기초강의니까.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측에 4,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 490의 하단에 좌측입니다.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게 원칙이고 우측에 4번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위험은 원칙 채무자 부담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건물에 대해서요.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후발적 불능인데 지진이 났다. 그 누구에게도 고의 과실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죠?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알다시피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한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이 지진이 나서 없어진 게 문제잖아요. 따라서 돈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나누는 게 아니라 없어진 건물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받는 사람이 채권자가 아니에요. 채권이 뭐라고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쌍무개인이 쌍방 모두가 채권, 채무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니까 없어진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를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는 매도인을 의미한다는 점이죠. 항상 그러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죠. 왜요? 돈을 기준으로 하면 채권자 채무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바뀌는데 지금 건물이 없어진 게 문제니까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상식을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지게 되면 건물을 못 넘겨주죠?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매대금 안 주겠죠? 그러면 지진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은 누구예요? 갑 매도인이잖아요. 을은 어차피 돈 안 주면 되니까 쌤쌤인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볼게요.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데 원칙이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불과한 거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기초강의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좀 쉬었다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기초강의 때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501페이지에 계약의 해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